얼마나 친감이 좋은가 하는 거를 일단 볼 필요가 있죠. 악정강의 힘줄이 아까 쑥 내려오면서 여기로 꺾어져서 엄지발가락 안쪽으로 내려와요. 이게 안쪽으로, 안쪽으로 타고 내려오니까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? 악정강근 힘줄. 그래서 긴 엄지평근 힘줄하고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. 자, 여기서 보이는 게 이게 긴 엄지평근 힘줄이에요. 긴 엄지평근 힘줄과 긴 발가락평근 힘줄 사이니까. 평소 경연학 자체가 실습이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을 앞으로 내보내서 그 직접 자취방도 보여주시고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그게 좋은 점이었어요. 우선 말의 전달력이 정말 좋으시고 학생들이 모르는 개념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다 설명을 해주셔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게끔 해주시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.